몇 시간 하는 것은 이 토목에 관련되는 것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은 다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자, 4번 해가지고 소요자재 내역 써 있어요. 이게 이제 책을 만들 때마다 페이지가 좀 바뀌어요. 그래서 페이지를 말씀드리면 나중에 이거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페이지가 바뀌어 있으니까 아, 헷갈려 죽겠네 그래요. 그래서 제가 페이지는 말씀을 안 드리고 이렇게 번호로만 얘기를 하니까 가로 4번에 보면 소요자재 내역서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사비 계산 방법에는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사비 계산은 기본 설계는 유사 공사비를 적용한다. 기본 설계할 때는 실시 설계가 아니고 실시 설계 전에 하는 게 기본 설계라고 그랬죠? 대략적인 것들 하는 게 이제 기본 설계인데 기본 설계 때는 비슷한 그 공사에 공사비를 적용한다 해서 유사 공사비를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여기 제목은 요소 단위에 대한 견적 공사비 견적 해가지고 어려워요. 말이 그래서 유사 공사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제 그 크게는 두 가지라고 보면 되겠죠. 하나는 개수고 하나는 수량 명세. 어떤 그절 개수를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건축이다. 건축이다. 이게 학교다. 학교는 평당 얼마다 건축비가. 이게 딱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사무실이다. 그럼 사무실은 평당. 평당을 요새는 안 쓰고 3.3제곱미터를 한 평인데 3.3제곱미터가 한 평인데 요새는 그냥 거의 평을 잘안 쓰고 그냥 제곱미터로 해요. 아파트 분양 같은 거 보면 115제곱미터. 이것도 전용인지 분양면적인지 헷갈려요. 그래서 이게 그 분양을 할 때는 전용면적으로 분양을 해. 전용면적. 나중에 부동산 같은 데 가보면 이거 평수는 어디로 가버리고 140제곱미터. 뭐 이렇게 해요. 어떤 데는 140에 150, 115. 뭐 이런. 이거는 분양면적. 주차장이라든지 복도라든지 이런 게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전용면적, 아파트 안에 면적. 그래가지고 이걸 제곱미터로 나타내. 근데 이걸 평수로 나타내려면 곱하기 0.3 하면 돼요. 곱하기 0.3 하면 평수가 나와요. 자, 곱하기 0.3 아니면 나누기 3.3 이렇게 해도 돼요. 나누기 3.3 한 평이 3.3 제곱미터니까 나누기 3.3 아니면 곱하기 0.3 그러면 평수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예를 들어 40평짜리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그 개수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평당 얼마씩 들어가더라 아니면 제곱미터당 얼마씩 들어가더라 그런 거에 의해서 견적하는 게 이제 기본 설계 때 이제 할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수량 명세의 상세 설계는 그 실시 설계 때, 여기 상세 설계라는 것이 이제 실시 설계에 의하는데, 실시 설계 때는 이미 설계가 다된 거니까 수량을 산출할 수 있죠. 변압기가 몇 키로짜리가 몇 대, 전선관이 몇 파이짜리가 몇 미터, 전선이 몇 미터, 이런 것들이 상세하게 다 나올 수 있으니까 그때는 이제 수량 명세에 의해서 견적을 할수 있다. 그런 얘기죠. 자, 공사 시행 단계와 견적 방법. 이제 위에 있는 것들을 다시 이제 설명을 또 하는 거예요. 기획 단계, 기본 설계도 하기 전에 그걸 기획 단계라고 그러는데 그때는 최초의 추정치, 뭐 이런 개수를 이용하면 되겠죠, 개수를. 그 다음에 예비 조사 단계, 요때도 개수에 의한 견적 방법. 그래서 요두 가지는 기획 단계하고 예비 단계, 예비 조사 단계는 개수에 의한 방법을 적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타당성 조사 단계, 실시 설계 단계. 여기에서는, 요두 개에서는 수량 집계가 가능하다. 타당성 조사 단계. 설계를 예비 설계까지 했는데, 이게 타산이 맞냐, 안 맞냐. 이게 건물 지어서 되냐, 마냐. 건물이 분양이 되냐, 마냐. 아니면 그 임대료를 얼마 받아가지고 은행 이자를 얼마 갖고도 돈이 남냐, 안 남냐. 이런 것들을 따질 수 있는 부분이 타당성 조사 단계죠. 타당성 조사를 해보니까 아슬아슬하긴 한데 그래도 뭐 그냥 할 만해. 그러면 실시설계 들어가지? 실시설계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때는 정말로 유리대가표니 뭐 수량 산출 집계표니 뭐 이런 것들을 다 첨부를 해가지고 상세 내역이 나오는 거죠. 그게 이제 실시 단계에서. 그 다음에 시공 단계에서는 뭐 이제 그 실질적으로 시공을 하면서 설계된 거에 의해서 집행을 하면서 만약 그게 잘못됐으면
집계가 잘못됐다든지 설계가 잘못됐다든지 하면 설계가 잘못됐으면 설계 변경을 해야 되고 집계가 잘못됐으면 계약 변경을 해야 되고 뭐 이런 그 과정으로 넘어갈 수가 있겠죠.